부모복이 참 없어. 부모복이 없다는 건 부모님한테 내리받을 것도 없고, 응?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자수성가라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네가 고민스럽고 고민하는 게 당연히 맞을 거야. 네가 예를 들어서 뭐 알바를 하든 뭐든 일을 하건 대략 이제 23살밖에 안된 네가 가정을 보태야 되니까 네가 고민하는 건 당연하지. 인간관계라 하면은 남자 상처투성이지. 상처투성이. 저방에 있는 애하고 친한 거야? 우리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 지금은 안 하고요. 알바할 때 알았던 거. 사랑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 봐. 지금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충분. 너 23살 아니야. 그냥 뭐 95년생이냐? 네가 98년생. 98년생? 굉장히 성숙한 거지. 한편으로 좋게 얘기하면 성숙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졸라 까진 거지, 이 새끼야. 그건 바꿔 얘기하면 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빨리 알았고 어린 나이에 남자를 빨리 알게 된 거지. 근데 이제까지 봐라. 너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도 삼촌 열 손가락 갖고 아마 모자랄 정도가 될것 같은데. 그 정도로 네가 허접하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나이에 비해서 만남이 많았단 말이야. 다 상처. 너한테 다 상처.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사랑 많이 하고 많이 만나, 인간관계는. 네가 3, 4년 정도는 더 많이 아파야 될 거야. 더 이상 다른 남자 만나고 싶어서. 근데 너 들어와. 너는 네 또래 애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거든. 언제 응? 들어오나요? 언제 들어오나요? 야, 1년에 너 그래도 많이 만나면 서너 명까지도 가능하잖아. 그렇게 되잖아, 또 대화하고. 언제 들어오냐가 그걸 그렇게 묻지 말고 언제쯤 정말 네가 정말 뭐 평생을 네가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그걸 물어봐. 네,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5년간 더 아파. 너 28. 그럼 28에는 만날 수 있나요? 제대로 일단 인연이 그때 들어올 거야. 28에요.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조금 날 거야. 그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이. 너는 가정이 싫어, 집이 싫어. 얼른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너의 평생 반려자를 만나서 몸과 마음 다 모든 걸 의지하고 싶을 텐데 그런 사람이 너한테 지금 안 오고 너한테 상처. 그냥 순수하게 너를 그냥 여자로만 보고 어떻게 취해 보려고 하고 뭐맨 그런 사람들이지. 더한 좋은 사람들은 없어. 왜이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게 때라는 게 있는 거야. 때.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아침 먹었는데 뒤돌아서도 또 아침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치? 아침 먹고 몇 시간, 네 다섯 시간 지나야 또 점심을 먹는 거고 또 대여섯 시간 지나야 저녁을 먹는 거잖아. 너는 때가 아닌 거지. 아직 때가 좀 많이 멀은 거지. 그리고 요즘에는 갈수록 뭐 30대 중반, 40대에도 결혼도 그때 가서도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너는 그게 있단 말이지, 얘기했잖아. 가정도 너는 별로, 집이 싫단 말이지, 별로. 근데 그렇게 해서 집이 싫어서 대충 어영부영한 사람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더큰 상처로 남는다는 거야. 너한테는 얘기하고 싶은 게 삼촌이 많이 만나고 많이 즐겨. 이쁘니까. 단, 그 와중에 너한테 좀 너만한 조카가 있어, 삼촌도. 조언을 한다면은 네 몸을 좀 귀하게 다뤘으면 좋겠어. 너 자체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 네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이해가니?
가장 기본적인 예로 애견을 한 마리 샀어. 근데 그 애견 값이 예를 들어 푸들 한 마리 샀다고 진짜 뭐 15만원 20만원에 샀어.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거짓말 좀 하자고 200만원 줬다고. 그럼 너 바가지 썼다고 막 욕을 하겠지. 그렇게 물정을 모르니 어쩌니 너 욕을 할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네가 산 푸들은 너만 알아. 20만원인지 15만원인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네가 20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200만원 대우를 한다고. 이해가? 15만원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싸구려였다면 싸구려 대우밖에 안 해. 요 얘기는 뭐 강아지한테 비교한 거는 좀 그렇다만 너 스스로가 나는 잘났다. 나는 귀하다. 쉬운 말로 삼촌이 가끔 얘기하는 내 스스로가 명품이다. 네가 그렇게 너를 인정하게 되면은 네 스스로 행동이나 모든 말이나 하다못해 옷 입고 다니는 모든 게 비싸고 그런 좋은 게 아니라 네 스스로 고급진다고. 그럼 상대들이 싸구려 같은 놈들이 오는 게 아니라 고급진 놈들이 나한테 일단 인연이 될 거고. 그리고 이기적인 놈들, 네가 사랑을 하고 네가 입에 뭘 넣어줘야 됐던 놈들이 이제는 네 스스로 그렇게 너를 고급화 만들면은 걔네들이 너 입에다 먼저 넣어주고. 점심은 뭐 먹었어? 저녁은 뭐 먹었어? 잠은 잘 잤어? 이러고 네 안부를 먼저 물어봐주고 그런 놈을 만난단 말이야. 알겠니? 네. 굉장히 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 세상에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 세상에 그리고 이유 없이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빨리 어려서부터 아픔을 겪으려고 그래? 많이 겪었잖아. 응? 이제부터도 앞으로도 겪을 시간들이 많이 있겠지. 살아가면서도 아플 때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는 그 아픔의 강도도 행복의 강도도 즐거움의 강도도 모든 건 네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이게 너를 좀 귀하게 돼. 알았지? 그리고 너 고급져. 그리고 너 얼굴에 이렇게 보면 삼촌이 점도 잘 보지만 관상도 잘 봐. 너는 인생이 빨리 튀어. 어떤 사람들은 말 보기 좋네. 어떤 사람들도 말 보고 또 반대로 뭐 비슷하게 얘기하면 후 보기 좋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넌 말 보고 그게 중복이 굉장히 좋아. 중복이라 하면은 빠르게는 40대이고 더 빠르게는 30대가 될 수 있겠지. 좋은 집안에 좋은 가정을 만날 거야. 귀하게 네 몸을 대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많이 해봐. 그 중에 네 스스로 귀함을 갖다가 잃지 말고. 오케이? 네. 여쭤봐요. 또? 지금 하는 일은 다 때려치고 내년에 새로운 일을 좀 해봐. 그리고 영업적이나 뭐 이런 쪽 일보다는 아휴 공부 좀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저 씨 대가리 똥만 차갖고 공부를 안 돼. 뭐 하고 싶어? 네 꿈이 뭐야?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전공이 뭐야? 전공은 지금 금융 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복수 전공으로 프랑스어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것도 괜찮긴 한데 네. 돈 많이 없을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아직 몇 학년이야 지금? 지금 2학년이에요. 수능을 3번 봐서 좀 늦게 학교에 들어갔어요. 넌 제복이 있을 것 같니? 없을 것 같니?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많아 이 병신아. 되게 많아. 제복이 많아요. 물려받는 제복이 아니라 네가 이룰 수 있는 제복이 많은 거지.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벌을 게 많다는 거야. 짬짬이 하면서 복수전공이다 뭐다 이런 거 좋긴 한데 그냥 삼촌은 그냥 너 부동산 쪽 이런 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크게 크게. 그리고 1차적으로 너 지금 아무리 대가리 똥이 찼어도 젊으니까 네. 나이 먹은 사람들 뭐 1년 고생할 건 너는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든가 네. 이런 공부 좀 짬짬이 해봐. 아빠가 지금 건설에서 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아빠 몫이지. 근데 니네 아버지도 되게 재미나게 사셔. 할 거 다 하고 사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 아버지 뭐 부모님 세대는 욕하는 게 아닌데 네. 서로들 프리하게 터치 안 하고 사는 거야. 재미나게 사시는 거지. 근데 너도 그런 재복이 상당히 많아. 네가 이루는 복이겠지. 쉬운 말로 부동산이라는 게 뭐 요새 뭐 강남에 뭐 아파트 조그만 것도 뭐 20억, 30억 뭐 이렇게 갔잖아. 그런 거 뭐 소개 수수료도 뭐 몇 프로만 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네가 아직 머리가 젊다는 거 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제복 많아. 28부터 제대로 인연이 돼서 30 넘어가면서부터 네가 아마 금전적인 거는 네 스스로가 아마 네가 케어하고 살 거야. 너한테 단점은 딱 하나. 너무 쉬워. 너무 쉽다는 거. 욕이야? 욕한 거야? 네. 귀하게 여기란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공부에 너 그렇게 욕심은 되게 많은데 네가 집중하고 파고들면 잘하거든? 네. 근데 넌 주변이 복잡하고 네 생각이 많아서 네. 집중이 안 돼. 맞아요. 또? 오늘 이 말 저 말 다 빼고 딱 한마디만 잊지 말고 가. 너를 귀하게 대하라고. 너 정말 귀한 놈이니까. 빈말이 아니야. 알겠지? 네. 얼마나 귀한지 너는 모를 거야. 네 스스로. 모르니까 네가 그러고 다니는 거지. 내가 만약에 네 아빠였으면 머리를 빡빡 밀어서 버렸을 거야. 저 스스로가 약간 조금 제가 저를 함부로 한 게 있는 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안 먹어도 될 거, 나중에 먹어도 될 거. 어떤? 술, 담배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리고 술은 좀 멀리해. 왜냐하면은 네. 너는 이성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려. 술이 들어가면 그래서 망가진단 말이야. 알았어? 네. 천천히 해도 될 거 뭐 그렇게 일찍 해. 민증 나오자마자 너는 민증 나오기가 바빠, 나오기가 무섭게 아주 바빴지. 그러면서 네가 재수 두 번, 세 번 네가 그런 것만 빨리 안 했어도 얼른 아마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졸업반이 됐을 거야. 귀하게 여겨. 그리고 알바를 하건 뭐를 하건 지금부터는 네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이 아직도 멀어.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 겪는 과정이니까. 초등학교 다녔잖아. 중학교 다녔잖아.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있잖아. 대학 다니고 있으면 이제 졸업하게 되면 사회생활 할 거고 미리미리 하려고 하지 마. 알바 돈 필요하면은 달라고 그래. 안 주면 안 쓰면 되는 거야. 안 다니면 되고 안 나가면 되는 거고. 때가 있다는 거. 오케이? 가, 이 새끼야. 그리고 23살이 뭐 그렇게 지금. 나중에 궁금하면 용군 삼촌한테 전화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알았지? 네. 가자.